절대 학교생들 학원생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한강강이 인생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죠? 다들 그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찍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근데 학교생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 지난 15년간 초중 고교에 재학할 나이 인구가 30% 넘게 줄어 250만 명 정도 감소했지만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의 5분의 1 이상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이라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일선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은 59조 6천억 원으로 2006년의 2.4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왔습니다. 교부율은 점차 올라 지난해부터 20.79%가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 쓸 곳이 마땅치 않더라도 국가 경제 규모가 커져 세입이 늘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학령 인구는 791만 명에서 542만 명으로 31% 줄었습니다.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2031년 국내 초중고 학령 인구는 403만 명으로 지금보다 25% 감소합니다. 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전망보다 더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64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 늘어나게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누차 해왔고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부금을 많이 줬는데 왜 아직도 교육의 질은 끝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교육부의 주장은 핑계 불가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없애거나 지방교부금과 통합해 지자체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유초중고 학부모의 98%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8월에서 9월 만 19세에서 7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월 19일 공개한 2019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유초중고 학부모의 97.9%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습니다. 공교육의 질이 높으면 97.9%라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생각은 공교육에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즉 공교육 신뢰가 바닥이란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교육의 질은 무너졌습니다. 또한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가는 보통 C등급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75점으로 2018년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의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 개발원은 고교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2.79점으로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공교육 교사는 발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종교사가 되면 과목 연구를 사교육 교사에 비해 심각하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매달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교육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월급은 똑같고 잘못한다고 잘리지도 않고 열심히 좀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 사이에서 욕먹고 제가 교사라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니 경쟁이 없는 공교육 현실 속에서 공교육 교사는 발전이 없고 공무원 교사들 밑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질 낮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심각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 세월 낭비하는 꼴입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에 또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삶.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이제는 공교육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교육으로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많은 책과 토론,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외에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배우면 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다양한 세상 지식과 경험을 얻어 자녀의 사고 능력과 바른 안목을 한층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밑받침이 된다면 국내 대학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도 꿈꿀 수도 있고 진학도 문제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점은 우리나라 상위 대학 나오는 것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 해외 대학을 졸업하는 게 더 대우해주고 취업도 더 잘 되고 실력 면
면에서도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벽에 강제로 갇혀 질 떨어지는 공교육을 받으며 하루 종일 12년 동안 수업을 듣게 하고 이런 답답하고 의미 없고 능률 없는 삶을 반복하며 살게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며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공교육이라는 국내 학교는 절대로 글로벌 인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공교육에만 절대 의존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상입니다.